about love is you never really know when it's coming, but you better believe you'll know when it's there. True story. I must have been searching, though I wasn't looking for much. Checking out the scene, wasn't trying to get my numbers up. You know I keep it cool, I prefer to stay in the cut. Don't want no attention on me when I'm trying to shake the blues up off me. But then I saw your face, it caused my heart to race. Girl, you're looking like a million bucks, something about the way you strut your stuff. Oh, girl, you're fine as you wanna, what I'm supposed to do, something told me got time to lose, go ahead and bust a move. 안녕하십니까, 삼성 라이온즈 투수 박정준입니다. 근황은 그냥 똑같이 준비 잘 하고 있고, 1군 목표로 1군에서 잘 던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하고 목표 가지고 연습하고 있습니다. 근데 준비를 잘 해가지고 비시즌 때, 그리고 2군에서는 어떻게 보면 코치님들 항상 하시는 말씀이 씹어 먹어야 1군에서 잘 할 수 있다고 항상 말씀하셔서, 네, 그래서 항상 전력으로 하고 늘어지지 않고 뭐 다른 훈련도 게을리하지 않고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전에 그 정현우 코치님께서 그 하이에나 유튜브를 보시고 추천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테스트를 볼 수 있게 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테스트 당일날 이제 여기 경산에서 테스트를 보고 이제 곤지암 이제 하이에나 숙소 있는 쪽으로 넘어갔는데, 당일날 연락이 와서 아 되게 떨리고 그래서 2년 밖에 있었는데 다시 프로 유니폼 입을 생각하니까 또 많이 떨리고 잠도 안 오고 그랬어요. 되게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어떤 상황에 올라가도 뭐 점수 차가 많거나 적거나 뭐 해도 제 역할, 그냥 뭐 당연히 점수는 주면 안 되겠지만 제가 던질 수 있는 공, 네, 최대한 던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반갑습니다. 일단 팀의 보탬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성 라이온즈 내야수 김동진입니다. 계속 2군에서 지금 잘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코치님 말씀대로 약간 연습하는 것도 잘하고 있어가지고 좋은 결과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시즌 이제 들어가기 전에 조금 감이 안 좋았었는데, 이제 들어가기 직후에 이제 박하니 코치님하고 좀 타격 폼이랑 이런 것 좀 수정을 좀 하다 보니까 시즌 들어가서 첫 게임부터 너무 타이밍도 좋고 잘 맞아가지고, 그래서 계속 지금까지 좋은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타이밍 먼저 미리 잡는 거랑, 그리고 제가 원래 이제 배트를 좀 약간 들고 이렇게 쳤는데 그냥 배트를 좀 눕히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약간 좀 섬세한 거, 그런 거 하나하나가 저한테 좀 잘 맞아가지고 지금 좋은 것 같습니다. 잘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야구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것만 바라왔고,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은 진짜 일단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 한편으로는 또 약간 좀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기대 반 설렘 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투수를 봐야겠지만 전 첫 타석 초구를 그 존에 들어온다면은 놓치지 않고 칠 생각입니다. 제 여기에 남은 그 번호가 있으니까 제가 재혁이한테 형이 등록되면은 너 번호 달아도 되겠느냐 물어봤는데, 근데 재혁이가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달아도 되죠 하는데, 이제 달고 나서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만약에 달게 된다면은 재혁이, 어떻게 보면 재혁이 번호니까 제가 더 잘고 더 잘해야죠. 제 강점은 뭐 막 힘은 엄청 막 홈런 타자처럼 넘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중장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타자이고, 그리고 수비에서
그래도 아직 좀 부족하긴 한데 그래도 그냥 안정적이게 조금 처리를 잘하는 것 같고 어려운 타구는 이제 여기서 많이 연습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만약에 온다면은 좋은 결과 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좀 무엇보다 그냥 발이 조금 빠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자신 있는 포지션은 전 일단 이루수가 일단 저한테는 좀 자신 있는 것 같고 뭐 어디든 일단 감독님께서 다 이제 이루수, 이제 유격수, 삼루수 다 내보내주셔가지고 거기에 맞게 지금 잘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굉장히 설렐 것 같고 뭔가 제가 어떻게 보면 이 어렸을 때부터 야구했던 게 진짜 막 응원가 이런 것도 재밌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시작한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만약에 제가 듣고 한다면은 더 야구가 즐겁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은 그 응원가 좀 재밌게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구장에서만큼은 정말 최선을 다할 거고 응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제 야구를 성의 있게 열심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성라이온즈 내야수 김영웅입니다. 재활군에서 몸 잘 만들어서 지금 합류했습니다. 일단 재활 트레이너 선생님께서 되게 잘 재활시켜 주시고 잘 챙겨 주셔가지고 조금 예정보다는 더 훨씬 빨리 합류할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시합 해가지고 일단 재밌었고 결과는 뭐 안 좋았지만 그래도 첫 경기니까 경험 쌓았다고 생각하고 다음 경기 더 집중해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이제 일요일 날 쉬고 월요일 날 이제 복귀할 때 재혁이 형 잠깐 봐서 잠깐 인사하고 근데 군대 간다는 건 재혁이 형 이제 가고 들었습니다. 다음 날. 그럼 아예 인사를 못 하셨겠네요. 네, 재혁이 형 상무 붙어가지고 너무 축하하고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수비랑 빠른 볼 적응하는 것부터 일단 잘 적응해서 지금 그거를 중점으로 하고 있어요. 들어봤는데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고등학교 후배들이 뭐 연락 와가지고 너무 좋다고 해가지고 저도 그래서 들어봤어요. 되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응원가 만들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응원가에 맞게 더 열심히 잘 야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다쳤을 때 많은 팬분들께서 많은 응원 메시지랑 뭐 빨리 나와서 라팍에서 봤으면 좋겠다는 분들 많이 계셨어서 저는 그거에 힘을 너무 많이 받아서 빨리 더 복귀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많은 팬분들 감사합니다.